사람과의 소통이 잘안 되는 이유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그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소통을 위한 심리 대화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에서 보내드리는 새로운 화술강좌 대화의 클래스. 오늘은 소통을 위한 심리 대화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소통을 할 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왜 대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이나 여러 가지 뭐 강의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소재가 없어서라든가 주제가 달라서, 뭐 그 사람과 입장이 달라서, 그 사람과 감정이 달라서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시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들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과연 주제가 다르고 소재가 다르다고 해서 대화가 잘 안 될까? 라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혹은 내가 지식이 없어서 대화가 잘 안 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소재가 상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가 다르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 제가 어제까지 화성에서 감자를 캐다가 오늘 아침에 막 돌아왔어요. 그러면 대화할 거리가 없을까요? 굉장히 대화할 거리가 많겠죠. 주제도 안 겹치고 소재도 안 겹쳐도 대화할 거리는 많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아, 저는 이야기할 소재가 없어요. 저는 아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아는 게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한글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라고 제가 농담처럼 말을 할 때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3분간 말을 하라고 했을 때 정말로 내 인생을 돌이켜서 이야기를 한다. 그거를 만약 내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컨텐츠가 부족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3분 동안 자기소개를 하라,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잘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소재나 주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나 주제가, 더 좋은 소재도 있고 더 좋은 주제도 있겠지만 그게 없거나 상대와 맞지 않아서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부족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한테 지식을 얻는 그 순간도 소통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식이 오히려 없을수록 소통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지식을 받아들여주는 그 과정에서 내가 당신에게 지식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 대화가 굉장히 즐거운 대화가 돼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지식이 없음으로써 상대와 소통이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바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제가 소재랑 주제는 제가 날렸어요. 이런 이유로 대화가 안 되진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세 가지, 입장, 감정, 생각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긴 시간 강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세 편에 나눠서 할 거예요. 아마 세 편 다 독립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첫 번째로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상대와 입장이 다른 것. 자, 그러면 내가 상대와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 중에서 일단 다 쳐냈어요. 이제 입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입장이 다른 상대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볼게요. 입장이 다른 상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아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아 상태,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감정과 비슷한 하나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드릴 설명은 교류분석에서의 자아상태 이야기예요. 혹시라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면 교류분석에 관련된 서적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책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그러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자아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부모님이 있고요. 그리고 성숙한 어른이 있고요. 그리고 철들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은 뭐 시시각각 큰 목소리를 뭐 누군가가 내면서 우리를 조종하죠. 뭐 조종이란 표현은 너무 능동적인가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죠. 자,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출근하는 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지각을 할랑말랑 애매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근데 앞에 누군가가 탁 끼어들었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누가 저런 사람 운전면허를 줬어? 어떻게 저렇게 운전하는데 도로에 나오나? 화를 버럭 내죠. 물론 그 사람은 듣지 못하죠. 어쨌건 그렇게 화를 버럭 냅니다. 그리고 막 가다가 아, 저 사람 때문에 늦어버렸네. 아, 어떡하지? 아, 회사 가면은 우리 부장님 또 날 깨겠네. 아, 어떡하지? 그러다가 다시 좀 차분해지면서 그래, 이 길은 그래도 이쪽이 옆길로 가면 차가 덜 밀리니까 제 시간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시에서는 우리 마음 안에 부모와 어른과 아이가 번갈아가면서 등장을 했어요. 자, 처음에 차가 끼어들었을 때 누가 저 사람한테 운전면허를 줬어? 라고 부모의 마음, 그 사람을 가르치는 법에서 어긋난 것에 대해서 제약을 거는 부모의 자아상태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조마조마하면서 부장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라고 아이의 자아상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성숙한 어른이 등장을 했죠. 우리 안에는 이처럼 세 가지 자아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아상태 앞글자를 따서 부모의 P, 그리고 어른의 A, 그리고 아이의 C, 그래서 PAC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조금 더 세분화되기도 해요. 부모는 누가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죠. 아이도 자유로운 아이와 순종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모는 뭐 아버지 자아, 어머니 자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뭐 좀 비판적인 자아, 그리고 좀 보육적인, 보호적인 자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아버지 자아, 어머니 자아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자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 자아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자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딘가에 나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기로 한 사람이 약간 꾸물꾸물거려서 지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자아상태가 나타나나요? 앞에 다섯 가지 자아상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비판적인 어버이 자아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준비 안 하고 뭐 했어? 라고 말할 겁니다. 지금까지 준비 안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했어야 될 걸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화를 내거나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이야기하겠죠. 뭐 보호적인 어버이 자아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서둘다가 다치겠다. 그렇게 서둘다가 빠뜨리는 게 있으면 어떡해? 뭔가 걱정해주는 말을 할 겁니다. 어른 자아는 챙길 거 다 챙겼는지 확인해보고 이거 챙겼는지 그 마지막으로 점검해봐 라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자유로운 아이 자아는 뭐라고 할까요? 아, 이거 끝나고 좀 일찍 끝나면 어디 좀 좋은 데 좀 가볼까? 라고 자기 감정을 순간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오히려 비꼬을 수도 있어요. 순종적인 아이 자아는 어떡할까요? 아, 이러다가 늦으면 어떡하지? 지금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거야? 라고 상대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나요? 일단 이 자아상태는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구분하는 것보다 이 전체적인 느낌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대화해서 이것을 파악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대화를 할 거거든요. 이 자아상태를 이해하는 게 왜 대화에서 중요한지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정말로 마법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먼저 이 자아상태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이 드리는 예제이기도 한데요. 혹시라도 오프라인 수업에 오실 거면 안 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끔 이런 비슷한 주제를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예제를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같이 가고 있는 한 친구가 뭐 혹은 뭐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고 가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분명히 밥을 먹고 나온 시간인데도 이 친구가 배고프다고 칭얼대요. 밥을 먹을 시간이 안 됐는데도 배고프다고 칭얼대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뭐라고 할까요? 이 다섯 가지 자아는 각각 뭐라고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자, 생각을 잠깐 해보시고 제가 뭐 바로 답을 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비판적인 어버이 자아는 밥 제때 안 먹고 뭐했어? 아까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뭐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보호적인 어버이자는 많이 배고파? 걷는데 문제 없어? 라고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죠. 어른자는 만약 전 그렇게 배고프면 조금 가면 편의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칼로리 밸런스나 그렇게 당장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먹고 이따가 식사 때 되면 다시 밥을 먹자라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리고 자유로운 아이자는 자기 감정을 얘기한다고 했죠. 자기 감정이 솔직하니까. 아, 그래, 그럼 뷔페 나갈까? 거기서 뷔페에서 순슬 놀면서 뭐 이것저것 할까? 라고 그냥 자기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뱃속에 거지가 들었니? 뭐 이렇게 비꼬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순간적인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순종적인 아이자는, 아, 그러면 어떡하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상대의 의견을 따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어떤 자아 상태가 나타났나요? 이 다섯 가지 자아 상태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슷하게 생각하셨나요? 아마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아 상태를 생각하는 게 어려운 이 포인트가 어디서부터 어려워지냐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예시들을 잘 보면 비판적인 어버이 자아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보호적인 어버이 자아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른 자아는 중립을 지키고 있었고요. 자유로운 아이 자아는 보통은 약간 자기 생각이니까 중립이라고 볼수 있겠죠. 순종적인 아이 자아는 긍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전체로 그렇게 배치가 돼 있었었는데 실제 자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장이 달라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비판적인 아이 자아라고 꼭 비판적인 어버이 자아라고 꼭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보호적인 어버이 자아라고 해서 꼭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상대를 싫어하고 상대를 못하게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내가 꼭 비판적인 어버이 자아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좀 어려운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시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예시가 어려운 이유는 역할과 입장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을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전에 제가 화술강좌를 이제 일요일 1시마다 3시간씩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진짜로 저에게 메일이 왔었던 내용입니다. 서울에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중학생, 여학생이었는데요. 그 학생이 화술강좌를 듣고 오고 싶은데, 들으러 오고 싶은데 부모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연락이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다섯 가지 자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다섯 가지 자아보다 이 다섯 가지 자아는 더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일단 이 딸을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가정하에 그 입장을 확실히 하고 다섯 가지 자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건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이거를 하려다 보면 비판적인 어버이 자아는 왠지 못 가게 하고 싶고 그 보호적인 어버이 자아는 왠지 가게 하고 싶고 막 그런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근데 자아 상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입장과 관계없습니다. 못 가게 해야 돼요. 못 가게 하는 상태에서 그 자아 상태를 각각 한번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부모님 입장이잖아요. 부모님 안에도 부모가 있고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이기도 하죠.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아이일 때도 부모의 자아가 있고요. 우리가 부모가 돼도 아이의 자아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게더큰 목소리를 내느냐는 그 사람의 선택이거나 환경의 영향이겠죠.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3시간이 걸려서 서울에 가려는 딸, 못 가게 하고 싶어요. 과연 그 다섯 가지 자아는 뭐라고 말할까요? 자,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이나 이런 바깥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런 예시를 4개에서 5개 정도를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영상 강의다 보니까 이두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꼭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직접 생각을 해보는 것과 그냥 바로 이런 답을 보는 거는 그 내가 나중에 남는 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냥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웠고 어떤 부분을 생각을 못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고민을 해본 것과 답을 비교해보면 아, 내가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아, 이런 포인트구나라는 게좀 이해가 되시거든요. 아,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쭉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네. 뭐, 그건 뭐 선택이시니까요.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비판적인 어버이 자아는 무슨 계획도 없이 가.
무슨 그렇게 급하게 계획도 없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규칙에 대해서 들이미는 거죠. 우리는 계획을 짜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간다. 이 규칙이 있어. 너는 그 규칙에서 어긋나 있는 상태야. 그래서 안 돼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보호적인 어버이자는 뭐라고 할까요? 무슨 말이야? 그렇게 혼자서 서울 갔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될 일을 걱정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아, 똑같이 안 되는 거죠. 어른자는 어떻게 할까요? 서울에 가서 그런 오프라인 수업 듣는 거 왔다 갔다 왕복 시간에 그리고 거기 비용까지 따지면 온라인 수업에 네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 라고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화술 강좌 나와주시면 참 좋겠죠. 자, 그럼 자유로운 아이자는 뭐라고 할까요? 너는 왜 그렇게 항상 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너는 항상 내 말에 그렇게 삐뚤게 나가니? 왜 이렇게 내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그 딸이 가겠다고 하는 건 내 기분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기분이 상해서 왜 내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하냐라는 감정적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순종적인 아이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왜 이렇게 남들 안 하는 거 하려고 그래?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순종적인 아이자의 특징은 약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좀 같이 가려는 그런 심리도 있어요. 자, 이 다섯 가지 자아의 차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 비슷한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도 답일 수 있습니다. 상태가 대화에서 유용한 이유가 지금 제가 부모의 입장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부모 안에만 PAC가 있었나요? 이 자아 상태가 있었나요? 딸에게도 자아 상태가 있었습니다. 딸도 다섯 가지 자아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과연 이 다섯 가지 자아 상태들이 서로 부딪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상대의 자아 상태를 파악하고 나의 자아 상태를 조절할 수 있으면 소통이 얼마나 유연해질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예시를 잘 따라와 주셨으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상대의 자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에서 한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이게 무엇일까 옆에 이게 알파벳으로 적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드려볼게요. 한번 더. 이 다섯 가지 자아 상태는 각각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는 측면에서 이 어버이자, 예를 들어서 비판적인 어버이자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부정적인 측면에는 좀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좀 독선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규범을 준수하고 도덕적이고 전통을 유지한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보호적인 어버이자가 또뭐 긍정적인 측면만 좀 강조되긴 했어요. 뭐 아이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좀 친절한 그런 자아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면도 물론 있죠.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간섭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과보호를 해서 그 상대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소리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이 보호적인 어버이 자아가 집안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다른 자아 상태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른 자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냉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성숙한 자아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적이고 인간미가 결여돼서 그런 면에서 부족해서 제대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A 자아는 아까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부정적인 면이 좀 강조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그리고 활달하고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순종적인 아이 자아는 굉장히 자기 주장이 없고 남의 뜻에 따르고 억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조직에서 조직에 순응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줄 아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이 각각의 다섯 가지 자아는 다 이처럼
장단점이 있어요. 어느 하나가 좋고 어떤 하나가 나쁘다. 가끔 이렇게 야매로 심리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뭐 그런 모임을 주도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자아 상태가 좋으니까 그런 자아 상태로 가야 된다. 심지어 뭐 MBTI를 봐주고 얘 이건 결과는 안 좋으니까 어떤 MBTI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뭐 그런 뭐 솔루션을 주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다 사기예요. 제가 웬만하면 그 다른 사람 욕을 안 하는데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심지어 그런 솔루션으로 돈을 받다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PAC가 있습니다. 내 안에 PAC가 있어요. 내 안에 자아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 안에도 자아 상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부모가 있고 아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화와 소통의 단계로 넘어가면 각각 역할이 됩니다. 무슨 역할이냐? 부모는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부모는 아이한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는 누구한테 말을 할까요? 부모한테 말을 하는 사람이죠. 어른은 어른끼리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외 상황은 있어요. 그런 예외 상황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는 아이한테 이야기하고 아이는 부모한테 이야기하고 어른은 어른끼리 이야기해요. 그러면 상대의 자아 상태가 부모의 자아 상태로서 나에게 말을 했는데 내가 아이의 자아 상태가 아닌 부모의 자아 상태나 어른의 자아 상태로 대응을 하면 그 사람은 씹혔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을 무시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내 귀에 들어오긴 하겠죠. 내 귀를 울리긴 하겠죠. 하지만 뇌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룰이에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상황은 뭐 부모 간의 대화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제3자를 뒷담화를 한다거나 그래서 둘 다 비판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 간의 대화, 정말 뭐 큰 의미 없는 뭐 아이 간의 대화, 뭐 자유로운 대화, 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뭐 이런 정도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본 룰은 부모는 아이에게, 아이는 부모에게, 어른은 어른에게.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자아 상태를 잘 파악한다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의 자아 상태를 파악하고 내가 거기에 맞는 응대를 한다. 자, 이게 기본 룰인데, 자, 한번 예시를 볼게요. 대화가 왜 안 되는지, 이 자아 상태가 안 맞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제가 들려드려 볼게요. 자, 지금 몇 시야?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지금 몇 시야? 라는 문장은 어떤 자아 상태가 한 말일까요? 어른의 자아 상태가 한 말이죠. 뭐, 몇 시냐고 사실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정보를 요구한 거니까요.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새벽 3시에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 방문을 열고 어머니가 들어와서 지금 몇 시야? 라고 한 건 비판적인 어버이 자아가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실제로 시간을 물어본 건 A에서 A로 나갔습니다. 수평적으로 나갔어요. 두 번째로 지금 몇 시야? 라고 한 건 이제 혼내는 입장인 거죠. 그만 게임해라는 뜻이죠. P에서 C로 내려갑니다. 부모 자아가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부모가 A에서 A로 물어봤는데 나는 부모가 나를 지금 혼낸다고 생각하고 아, 게임 그만하려고 했어요. 아, 뭐 자꾸 그런 거 갖고 얘기해요 라고 자유로운 아이 자아에서 얘기를 해요. 혹은 왜 나만 갖고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게임하는데 자꾸 그렇게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비판적인 어버이 자아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통이 단절되겠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혼내려고 지금 몇 시야? 그랬는데 아, 새벽 3시 반입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소통이 단절되겠죠.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몽둥이를 들거나 아니면 소통이 끝나겠죠. 이런 겁니다. 상대의 자아 상태와 맞지 않는 나의 자아 상태가 대응을 하면 상대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그 무의식으로 무시당했다는 생각은 관계, 그 소통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게 되죠. 소통이 나도 모르게 소통이 잘 안 됐다고 생각되는 것은 실제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문장 예시 하나 더 볼까요? 어떻게 이런 걸 알지? 이거는 정말 사실로 어떻게 아냐고 출처를 물어봤을 수도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아유 어떻게 이런 걸 알지? 라고 다독이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 자아 상태, PAC 중에서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춰 응대하는 것. 그래서 이게 맞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아시면, 자, 파악하고 대응한다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대화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교차되면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번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경 써야 될게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건 이제 사실을 물어본 거겠죠? A에서 A로 나갔는데, 자네는 그런 것도 모르나?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소통의 단절이에요. 갑자기 혼내는 게 내려왔어요. 아, 이제부터 가을인가 봐.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그럼 에어컨부터 좀 꺼. 라고 위에서 내려와요. 자, 소통이 단절되죠? 더 이상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교차가 되는 순간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평행하게 하게 되면 싸움이 나도 대화는 이어집니다. 소통은 이어져요. 가장 좋은 건 평행하면서 상대를 배려해주는 말이 가장 좋겠죠. 가장 안 좋은 건 나는 상대를 배려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교차돼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반성하면 다야? 지금 몇 번째야? 라고 피해서 내려왔습니다. 어버이 자아가 혼냈어요. 그때 나의 성숙한 어른 자아가 대응합니다. 몇 번째라는 건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여기에서는 오히려 더 화를 돋구거나 더 이상 그 사람과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싸울 때 싸울지언정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말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재수 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소통이 멈춥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선택은 일단 나의 아이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또 늦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걸 어쩌지? 아,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또 늦었는데 어떡하죠? 제가 이번에 한 3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4번째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른 자아는 뒤에 나와도 충분히 상대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상대 자아 상태에 응대를 해줘야 그 대화가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뭐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요. 아까 뭐 지각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번째야? 라고 했을 때 아, 왜 부장님 저만 갖고 그러세요? 이게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개념이 없는 거지만 아까처럼 따박따박 그 사실을 따지는 A보다 차라리 칭얼대는 I자아가 대화가 이어지고 관계가 이어지는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가 정확히 비판적인 어른자아나 아니면 이런 어버이자아, 어쨌건 어버이자아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상대가 I자아예요, 예를 들어서. 자네는 왜 이렇게 내가 시키는 것만 이렇게 못하나? 왜 자네는 이렇게 나한테 뭐 객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이 사람이 아무리 윗사람이지만 아이자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칭얼댄다? 그러면 그건 충돌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분노 혹은 이 사람의 화 이런 것이 어버이자의 환지, 아이자의 환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 내가 규범에서 어긋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기 감정을 상하게 한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로 구분하는 게 가장 수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100% 구분하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사람들은 성숙을 가장하거든요. 자기의 아이자아를 어른자아로 포장을 합니다. 마치 네가 규범을 어겨서 혼내는 것처럼 자기 감정을 숨겨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한 번에 파악하기가 힘드니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는 감정을 파악하고 그리고 상대의 생각을 파악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토대로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 상대를.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계속 몇 가지 예시를 좀더 들어볼게요. 뭐 평행하게 이어지는 대화 뭐가 있을까요? 뭐 자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냥 뭐 평행하죠. 일반적인 대화요. 그런데 뭐 자기가 사랑해 했는데 왜 그래? 뭐안 좋은 일 있어? 왜 그래? 뭐좀 잘못 먹었어? 라고 어버이자아가 나와요. 그러면 충돌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대화가 끊기는 겁니다. 갑자기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무언가 헬프를 던지기 위해서 뭔가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한다고 해야겠군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때왜 그래라고 말하면 그게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 어쨌건 자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평행하게 나가야 돼요. 상대가 나에게 온 것과 나는 평행한 상태로 나의 대꾸를 한다. 내가 응대한다. 자 이게 기본 룰을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는 또 하나의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와 소통을 안 해버리기 위해서는 일부러 교차시켜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용실에 갔어요. 이제 머리를 막 해주러 오신 거죠. 헤어 디자이너분이. 그래서 아, 이 제품 이번에 뭐 나왔는데 이게 좀 비싸긴 한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 도발성 멘트를 한 거죠. 아, 좀 비싸서 이거를까지 추가하시긴 좀 힘드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때 아니에요. 그냥 해주세요. 라고 말해서 그 도발에 넘어간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이면교류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지금 숨겨진 그 자아상태가 있는 거죠. 이 제품은 비싸요. 사실을 전달했어요. 그 제품으로 해주세요. 나도 사실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숨은 의미를 보면 당신은 비싸니까 못해 라고 어버이가 내려왔고 아니에요. 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해주세요 라고 나는 아이자아가 올라갔어요. 숨은 것과 실제 대화 모두가 평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의 뜻대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지갑을 열었죠. 이때 일부러 교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의 숨은 의미는 피해서 내려왔어요. 당신은 싸서 못해. 그때 진심으로 나는 숨은 의미 없이 A로 돌려버린다고 가정해보자고요. 당신은 이런 비싼 거 못해요. 그때 아 그러네요. 제가 마침 돈도 없는데 못하겠네요. 아 그러네요. 제가 진짜 가난한데 이런 건 못하겠네요. 뭐 반농담을 이렇게 말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교차돼 버렸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제가 예시 문장을 또 하나 해볼게요. 이번에 이어지는 걸로. 뭐 엄마를 찾는다고 할까요?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거기 서랍장 두 번째 봐봐.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대화는 내가 보낸 양말 어디 있어요? 라는 그 말에 상관없이 그 말은 일단 제외하고 어머니의 대답은 어른 자아가 나왔어요. 사실을 나한테 말해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넌 네가 너는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찾고 그래. 왜 넌 네가 두고 그렇게 나한테 짜증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아이자아의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자아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갖다 줄게. 이거는 어버이자죠. 물론 보호적인 어버이자지만 그런데 이게 나의 태도에 어떤 게 맞는지는 그때 나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양말 어디 있어요? 라고 나도 정말로 A로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양말 또 어디다 뒀어요? 양말 또 어디다 뒀어요? 라고 물어보는 뭔가 내가 질책의 의미라면 아이자로 너는 왜 맨날 내가 어디다 둔 네가 둔걸 이렇게 나한테 그러니? 라고 말해요. 이것도 평행이에요. 싸움이 일어나지만 말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들 보면 맨날 싸우는데 친해요. 내가 가족, 뭐 형제가 여럿 있는데 나는, 내가 봤을 때 나는 부모님한테 나는 사실만 얘기하고 나는 진실되게 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한 번도 싸우는 적이 없는데 나랑 다른 형제, 뭐 내 동생이나 내 형, 뭐 누나들은 부모님이랑 맨날 싸우고 맨날 막말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친해.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나는 평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나는 계속 교차시키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나의 친한 부모님과 친한 형제들은 그게 뭔가 서로가 안 좋게 충돌하는 것 같지만 평행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뭐 가져다 줄게요도 좋을 수 있고 아 그거 좀 잘 뭐 아이자로서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좀 잘 얘기해주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쨌건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로서 이야기한다는 목적으로 충돌시켜버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형제가 적거나 이런 경험이 없으시면 제 말이 공감이 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형제가 많거나 그런 가족 간의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은 지금 제가 이런 강의를 드릴 때도
항상 한 몇몇 분은 그 자리에서 아 저도 그래요, 아 그게 그거였군요 라고 순간 깨달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한 걸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상대가 말할 때 내가 그거에 평행한 무언가 멘트를 내보내야 된다는 건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할까요? 이걸 왜 할까요?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상대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반은 맞습니다. 이렇게 상대와 평행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내가 진짜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상대가 듣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 그리고 상대의 자아 상태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예요. 자, 이것도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직장에서 상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자, 이건 무슨 자아 상태인가요? 비판적인 어버이 자아 자세죠. 자아 상태죠. 이때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의 종류와 그리고 내가 일을 못한 합리적인 이유들, 그런 것들을 어른 자아로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른 자아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때 마음속에 어른한테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너한테 말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너는 말할 기회를 줄게 라고 말을 해주세요. 일단 나의 아이 자아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응할 수 있는 예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객관식으로 드려볼게요. 답을 거의 다 드려놓고 객관식으로 드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서툴러서요. 순종적인 아이 자아죠. 그렇게밖에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라고 어른 자아예요. 잘하고 있는데요? 자유로운 아이 자아예요. 화내지 마세요. 보호적인 자아예요. 보호적인 어버이 자아예요. 자, 여기에서 선택해야 되는 건 죄송합니다. 제가 서툴러서요. 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의 어른 자아의 합리적인 이야기를 상대가 듣게 만들도록 내가 원하는 자아 상태로 끌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예요. 상대한테 사과하고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대화의 목적은 기분을 풀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상대가 여러분들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제일 나쁜 건 뭘까요? 지금 방금 제가 드린 예시 중에 제일 나쁜 거는 그렇게밖에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 그리고 화내지 마세요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아이자로서 칭얼대듯이 혹은 기분이 상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화내지 마세요라고 해서 다독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을 못한 어쨌건 규범을 어긴 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화내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너는 일도 못하고 내 감정 갖고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해서 오히려 더 찍힙니다. 교차 중에서도 제대로 교차시켜버린 거죠. 오히려 여기서는 잘하고 있는데요? 이게 더 낫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화내지 마세요 보다는 잘하고 있는데요가 오히려 나아요. 혼나든 티격태격하든 어쨌건 말이 이어지고 관계가 깨지진 않아요. 근데 화내지 마세요라고는 이건 정말로 그 상대 입장에서는 건방지게 느낄 겁니다. 나는 지금 너한테 화내기 위해서 화내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 지적하고 있는 건데 네가 나한테 화낸다고 말을 하면 너는 네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제가 말이 굉장히 빨랐죠? 그런 겁니다. 나는 규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넌 내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니? 난 지금 감정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더 지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서툴러서요. 라고 말을 해요. 일단 순종적인 아이 자아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 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어떤 데까지는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위에 막히게 되면 더 많은 도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보고서를 봤는지 그리고 이런 성과 같은 건 오르고 있다라던가. 그러면 그제서야 그 상대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면 지금 자기 말이 무시당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중에 보고서 좀 갖고 와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른 자아로서의 대화가 되는 겁니다. 물론 어른 자아가 가장 좋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린 예시가 회사에서의 예시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어른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사실을 서로서로가 빨리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를 어른자로 끌어오기 위해서 나는 상대가 원하는 자아 상태로 대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른자로서 이야기를 한다. 상대의 자아 상태를 내가 원하는 상태로 유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고 실제로 해보면 강력한 기술이에요. 절대로 뭐 상대한테 끌려가거나 뭐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런 대화법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끌어오는 기술이에요. 상대의 자아 상태를 끌어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 조금 다른 예시로 잘못된 예시를 보면 일이 왜 그렇게 됐나? 죄송합니다. 하고 침묵해버려요. 자, 일이 왜 그렇게 됐나? 부모 자아가 내렸죠? 죄송합니다. 나는 아이 자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뭐 상대 입장에서는 말을 들은 거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교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통하는 것, 입장에 다를 때 소통하는 것. 보통 입장에 다르면 자아 상태가 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입장에 다를 때일수록 더더욱 상대한테 자아 상태를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자아 상태인지 판단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합니다. 가능하면 평행하게 반응해야 내 다음 말이 들려요. 그래서 상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를 유도해요. 보통 이게 이런 조직 생활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가 보통 나를 혼내거나 아니면 나와 무언가 갈등이 생길 때는 어버이 자아거나 아이 자아일 가능성이 크겠죠. 둘 중에 어떤 건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나의 어른 자아로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상대가 어른 자아로 끌어와집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 되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길게 수업하고 실습을 많이 하고 있긴 하는데 이것만 한 서너 가지 종류의 수업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실습이 가능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고 싶으시면 그날 대화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몇 가지 한 세트를 정리를 해보세요. 몇 가지 문장을 가지고 상대 이 말했고 나는 이 말했고 나는 내가 이 말했대 상대 이 말했고 그래서 쭉 적어보신 다음에 그 옆에다가 각각 무슨 자아 상태였는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포인트에서 충돌이 일어났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그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땐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파악하면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개선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자아 상태를 공부한다는 목적으로라도 복기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그게 복기를 하고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으면 아, 내가 평소에 이렇게 자아 상태들이 충돌을 하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개선이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판단하고 반응하고 유도한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자아 상태로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소통의 문제점을 새롭게 파악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강의는 제책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발간한 책 스몰토크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도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식에 따라서 말하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의를 레비시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일요일 1시부터 진행되는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정규 강좌로서 커리큘럼에 맞춰서 진행되는 강의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일이나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항상 취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 소통을 위한 심리대화법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감정, 상대의 감정을 어떻게 건드리지 않는가라는 표현은 좀 너무 소극적이고요. 상대가 대화할 수 있는 감정으로 만드는가, 나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소통을 위한 심리대화법,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그리고 LBC 콘텐츠 항상 알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알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고 강의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항상 강의 기다려주시는 분들 많이 많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아시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혹시 놀러 오시면 몇 가지 내용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